내 맘에 불을 질러 날 다 헤집어 놔도 좋아 짙은 까만 밤에 나를 끌어 안아줘도 네 리듬에 날 맞춰 눈을 감은 그때 내게 속삭여줘요 짧은 숨결 속에 나를 녹여줘요 굳게 닫힌 내 매듭을 풀어줄래요 Give it to me 이 밤은 달파 Oh no worries She said 나를 만져놔도 돼요 Yeah She said 오늘 밤은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하루 잡고 거기까지 Yeah Yeah. 저 산을 지나 다리 건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달리반 피카소처럼 너를 그릴게 한 편의 명작 하나의 실루엣 우리의 그림은 이거고 빨갛게 She said 나를 만져놔도 돼요 yeah. She said 오늘 밤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하루 잡고 거기까지 yeah. 시계사도 없이 난 나와 나의 tonight Tell me 바다가 돼줘 매일매일 Can't be 헤엄 척해서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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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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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23일 수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의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힐링이 필요하다 채팅창에 손 들어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화에서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빠르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힐링이 필요한 회원님들 손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채팅창에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실 캠퍼분들이 바로 힐링, 치유 전문이라고 합니다. 오,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오늘의 캠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후, 광, 유닛, 샵, 땅콩즈, 샵, 당신의 고막을 구하러 온 구원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분들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힐링캠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시라고 하니까 얼른 안으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점심어택의 호스트 GOD 데니. GOD 호영입니다. 종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온에어 전에 알림이 갑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우린 지금 떠나야만 해. 밤하늘
아쉬울 뿐이야 난 매일매일 보고 싶은 문나잇 스튜디오 문나잇 조금은 솔직해지고 싶은 밤 내 안에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밤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네, 그럼 저도 한 마디 해도 될까요? 아, 예, 하세요. 네. 아, 근데, 네, 오늘 이렇게 문나잇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거 듣고 모두 문나잇. 네, 저도 한 마디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문나잇에 오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기쁜데요.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문나잇 산나잇 하세요. 네, 그럼 문나잇 오픈마이크 시작해 볼까요? 네, 스튜디오 문나잇 오늘 함께할 캠퍼는요 약 1년 4개월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고막을 구하러 온 구원자 아스트로 문빈앤 사나씨 어서오세요. 와, 저 단체 인사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빈 사나입니다. 네. 아, 이게 단체. 아, 진짜. 아,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인사 그럼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빈 사나에서 맏형 문빈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문빈 사나에서 막내 사나입니다. 되게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되게 깔끔해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문나잇 시즌 1 때 아스트로 진진 라키 씨가 나오셔서 네, 완전 스튜디오를 뒤집어 놓고 가셨어요. 아, 그렇죠. 두 분은 또 처음인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요? 네, 여기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캠프 분위기로. 네. 사나 씨가 또 캠프 좋아하시잖아요.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 있는 조건들입니다. 캠핑 좋아해요? 아, 네네, 좋아합니다. 캠핑 텐트?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네, 그 네. 차박 캠핑을 한 번 다녀왔는데. 아, 한 번 다녀왔어요? 용품들을 다 네, 샀어요. 용품들 다 샀어요. 그래서 여기 네, 정겨운 물건들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 취미여가지고 이제 아, 캠프하세요? 네, 저는 캠핑이 정말 취미여서 텐트도 여러 갖고 있고 아, 진짜요? 네, 직접 피칭하고 좀 여러 개예요. 저, 아, 네. 어디 거? 저는 그 폴라리스사에. 아, 거기도 알죠. 거기도 알죠. 그 남는 거 있으시면 아. 저 아, 남는 게 없어요. 저도 딱 원하는 걸로만 딱 샀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그러면은 캠핑이면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가 캠핑 스튜디오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고 계신데 혹시 목마르시다면은 여기에 네. 이제 저희 뭐 음료가 웰컴 음료 뭐 있어요? 음료가 들어 있거든요. 저 비타 뭐야? 음료가 생겼네요. 전 원래 물만 있었거든요. 네. 뭐야? 아, 감사합니다. 음료가 생겨서 점점 발전하는 또 문나잇입니다. 헛개차 먹겠다. 네, 헛개차.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 두 분이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까지 함께하느라 또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문빈 씨는 아. SNS 시즌 2에도 지금 출연을 또 하고 하셨었죠? 네, 그렇죠. 했었습니다. 어땠어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커다란 프로그램은 또 처음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막내로 들어가서 네. 약간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맨 처음에. 이게 어쨌든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그쵸, 거고 그쵸. 또 워낙 대단하신 선배님들이 많으시니까 네. 제가 들어가서 괜히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네. 선배님들이 자리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무민 씨가 막내 역할을 또 잘해줘서 또 그게 또 잘 네. 되지 않았나 네. 또 생각이 드네요. 9292님께서 네. 우리 빈이 SNL에서 마성의 연하남 역할을 하는 거 보고 또 한 번 입덕했다. 봐봐요. 지금 또 입덕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번 더 입덕을 했대요. 또 다른 네. 모습으로. 아, 감사합니다. 촬영장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다 챙겨주시느라 되게 좋았을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그럼 실제로 애드립을 조금 했었나요? 아니면 대본대로 좀 갔나요? 글쎄요, 저는 좀 대본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또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감히 애드립할 상황들이 이게 흔쾌히 이제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애드립이라면 그냥 모션 정도만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나 씨도 드라마 촬영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드라마죠? 저 KBS에서 하는 그 크레이지 러브 알아요, 드라마인데. 알아요. 어떤 역? 네. 어떤 역할인가요? 저는 그
누나의 남동생 역으로 이수호라는 역할인데 네. 되게 눈치도 없고 철없는 네. 그냥 진짜 그런 남동생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딱 동생미를 맡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군요. 맞아요. 그러면 무대 설 때랑 드라마 촬영할 때 좀 어떤 게 좀 더 어렵나요? 아무래도 바로 감정 잡는 거. 아. 그게 들어갈 때 바로 그 감정 잡는 거랑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가 그쵸. 되게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뮤비 찍는 거랑은 완전 다 조금 다를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표정 눈썹 하나랑 막 이런 게 다 뭔가 보이니까 네, 감정이 달라져가지고 보일 때 그래가지고 와.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맡은 역할 중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좀 있을까요? 제가 그 짧게 나온 신이 있는데 네. 네, 그 팬분들이 제가 그 상대역이 자기야라고 부르는데 이걸 네. 되게 팬분들이 좀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팬분들 입장에서 또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제가 앉다가 네. 떼가지고 자기야 근데 이거 왜 찍는 거야? 이렇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좀 팬분들이 그렇게 그쵸, 했었어요. 질투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드릴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사나 씨가 개인 또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잠시 후에 또 가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시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가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문나잇 앞으로 두 분을 환영하는 거 문자가 많은데 네. 한 분씩 또 읽어주세요. 별에서 온 무무님. 네, 별에서 온 무무님. 네.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랑 문빈 사나님이랑 두 분이랑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 일단 문빈님이랑 같은 문씨죠. 네. 또 사나씨랑 문 대표님이랑 닮은 걸로 유명했잖아요. 아~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반갑습니다. 문빈씨가 되게 내적 친밀감이 있는 게 네. 저희가 초성이 미음 비읍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맞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어떤 기사에, 뭐, 예를 들어, 뭐. 헐. 문빈 씨 기사에 문별 너무 잘생겼어. 막 이렇게 막 기자님이 이게. 아, 이름 비슷하다 보니까. 초성이 네. 네. 그래서, 문별 잘생 그 봤는데 문빈 씨 사진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적 친밀감이 또 있어요. 성만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저도 본명이거든요. 문별 2예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성이 문 씨여가지고. 저희 지금까지요? 네. 친척이네요. 아, 네, 문 씨. 아, 문 씨 또 이렇게. 문 씨 다 친척.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나 씨도 내적 친밀감이 있는 게 여기 문별, B2B 민혁,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 그리고 아스트로 사나 이렇게 닮은 걸로 이렇게 사남매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떴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거 SNS 보다가 네. 글을 뭐냐 뜬 걸 봤는데 네. 사진으로는 닮은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실제로 그쵸. 봤었잖아요. 네. 한 번씩 모셔가다가 근데 그렇게는 닮았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고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네. 됐었는데 사진을 또 비슷한 또 사진들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이게 막 완전 똑같다가 아니라 딱 느낌이. 진짜 남매 같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 내적 친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나 씨도 읽어주세요. 네, 따나 선장 와따님. 우리 문빈이 사나 컴백 축하하고, 사나는 늦었지만 생일 한 번 더 축하해. 원래 생일은 하루로 끝나는 거 아닌 거 알지? 일주일은 따나 생일 주간으로 정하고 즐기자.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빰빰빰. 3월 21일이. 네, 생일이에요. 케이크 소원을 한번 빌어보시겠어요? 좋습니까? 맞아, 소원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속으로 딱 빌고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생일날 뭐 하셨어요? 스케줄 있었네. 네, 생일날 네 풀 스케줄. 풀 스케줄. 아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쵸. 뭔가 기분이 그렇잖아요. 생일날 뭔가 일을 한다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거일 수도 그쵸. 있죠. 근데 맞아요. 뭐냐 항상 일할 때도 있었지만 네. 그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보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축하받는 게 또 약간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네. 너무 꽉 차면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막 새벽까지 막 그치. 딱 집에 반반. 왔는데 생일이 지나 있고 막 이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건 조금 마음이 아픈데 저도 생일날 조금 이렇게 일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많은 분의 또 축하를 맞아요. 받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형들에게 선물은 좀 받았나요 그러면? 일단 형들이 뭐 네. 갖고 싶냐는 얘기는 했었는데 네.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진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갖고 네. 싶은 거 얘기하면 다 사줍니다. 그게 제일 좋죠. 텐트 사달라 할까요? 그건 너무 비싸지 않나?
요즘 좋은 거 그 되게 많아. 에르젠, 에르젠. 얼마인데? 어? 아, 그거. 비싼 건 진짜 비싸요, 텐트. 그래. 맞아, 맞아. 근데 그... 일단 말하지 마요. 그냥 텐트 사주세요만 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가격 말하지 마요. 그럼 오케이 하실 거 아니에요. 좀 이제 텐트계 또 에르메스 같은 막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뭐였지? 그 곰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아, 상기,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 곰 그려져 있는 그... 이름인데? 텐트 위에서도 네. 그 상류. 아, 어, 최, 아, 그 곰, 곰. 곰, 곰 그려져 아, 저, 있어요. 저 노르, 얘기하... 노르디스, 노르, 뭔데? 노르? 얘기하다 보면 제가 생각날 네, 것 오케이. 같습니다. 그게 진짜 비싸거든요. 오케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여튼 뭐 그런 거 또 기대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저희 문나잇에서 선물을 또 드릴게요. 어, 진짜요? BBQ 황금 올리브 치킨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니까 또 중간중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네. 노르디스크래요, 노르디스크. 아, 노르디스크. 노르디스크? 네, 그게 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또 있어요? 그 뭐지? 아, 그 모양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또 회원님들이 그 아예 이렇게 이렇게 원으로 돼가지고. 카키 색깔로 된 거 이렇게 터널 텐트 터널 텐트 좋아요? 네, 저도 터널 텐트 좋아. 아 그거 비싸요? 사보려고요. 그거 비싸요. 지금 검색하는 거 아니야? 자, 아 여러분들 어, 지금 어, 이 정도 사줄 수 있지.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어 이거 아니야? 어 터널 텐트는 정말 많아요. 이게 아, 노르디스크를 터널... 쳤는데 노르디스크도 비싼 거 진짜 막 아 이런 건 이런 거 살 수 있지. 오, 그럼 바로 큰 손이다. 잠깐만. 형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텐트가 몇 동이야? 아, 오늘 텐트 다섯 개. 텐트 다섯 개였네. 1인용, 2인용, 3인용 되잖아. 아, 근데 멋있다. 형이랑도 가기로 했어요. 아. 저는 겨울에 한번 갔는데 네. 너무 추워 가지고 잘 때 원만해 준비하고 가야 돼요. 아, 날로 진짜. 챙겨야 되지. 챙길 거 진짜 많아요. 죽을 뻔 했어 가지고 아, 날 네. 풀리면 와야겠다 네. 싶었어요. 맞아요. 또 일정 다 끝나시면 또 힐링하러 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94 네, 님께서요. 저는 오늘 입덕한 지 1년 된 중학생 아로아예요. 제가 벌써 비니 오빠랑 사나 오빠를 좋아하는지 1년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기분 좋고 날아갈 것 같은 날에 오빠들이 나온다는 말을 기념하고 싶어서 문자 보내봐요. 오. 오빠들 이번 컴백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오빠들만 좋아하는 아로하가 될게요. 사랑해요. 아이고, 아이고 귀엽네요. 와, 중학생 진짜. 아로하라니. 네 그러니까요. 진짜 소중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나잇 오늘은 문빈 사나 씨와 생방송으로 마이크를 열고 수요일 밤을 달리는 중입니다. 두 분이 함께할 코너 이름이 오픈 마이크예요. 오픈 마이크. 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이 마이크는 또 두 분 거니까요. 하고 싶은 말 마음껏 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이제 먼저 박수부터 치고 갈게요. 아. 문빈 사나의 미니 2집이죠. 레퓨지가 발매가 됐습니다. 와. 지금 오늘로 활동 일주일. 차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컴백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거의 아 그러네요. 이제 거의 일주일 네, 차가 거의 다 일주일 돼가네요. 차죠. 어때요? 일주일 지금 어, 한 느낌? 일단은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빠르게 네. 지나갔고 되게 되게 뭔가 힘들진 않은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아침에 일어나고 네. 막 이러니까 그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쵸?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아까 지쳤는데 지금 지친 느낌이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이게 아, 근데 이게 힘들기도 하죠. 당연히 맞아요. 근데 옷을 좀 저희가 다양하게 입었잖아요. 저희가 앨범 버전이 이제 이스트랑 웨스트가 있는데 네. 동양풍 서양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좀 입다 보니까 좀 무대들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거의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팬분들을 이렇게 못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보면 또 에너지도 얻을 텐데.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너무 네.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트윅스님께서요. 문빈 사나님 키 큰 건 알고 있었는데 음악 방송에서 솔라 언니 옆에 있는 거 보고 와 진짜 크구나 싶었어요. 기억 나시나요 이때? 아 인터뷰 아, 이거 네. 아예 사진을 올리셨구나. 사진 아, 네. 스토리를 솔라 언니가 스토리를 올렸는데 또 다 키 크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기억납니다. 그,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이때 기억나요. 그 좀 너무 작아 보여가지고 분명 이렇게 작진 않았을 텐데 네. 너무 크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어 부츠도 좀 있는 곳이 곱 있는 거 있어가지고 키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키가 몇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81이고요. 와, 사나는 84. 와, 83, 데뷔 때부터 84. 데뷔 때보다 더 컸어요? 네, 많이 컸죠. 그쵸, 얘는 많이 컸죠. 저 데뷔 때 네. 78. 우와, 진짜 많이 컸다. 연습생 때는 저보다 작았어요.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더 68이니까. 지금 제일 크죠. 와,
지금 팀에서 그러면은 최장신입니다. 와, 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이에 껴있다는 게 언니는 16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 이렇게 쳐다보시네. 약간 아니, 몸이 이렇게 되게 쳐다보시네. 원망하신 네, 것 같기도 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나의 구원자 땅콩이님께서요. 1번 앨범 자켓 사진 진짜 미쳤다고. 이스트 버전, 웨스트 버전 다 예쁘고 스타일리스트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컨셉 잡은 우리 빈이 칭찬해. 라고 하는데 앨범 버전이 이제 두 가지. 동양 그쵸. 버전, 서양 버전인데 두 분이 각자 좋아하는 픽이 있어요? 뭔가 동양 버전을 난 더 좋아한다. 무대 때는 동양 버전인 것 같은데 네.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서양 버전이 무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네. 아, 또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옷 입었을 때랑 또 이렇게 진짜 무대에서 맞아요. 춤추면서 네. 보여줄 때랑 또 다르니까. 그러면 의상이 예쁘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 분이 고른 최의상이 있어요? 저는 그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네. 동양 자켓에서 저희가 그 빨간색 도포 입고 추는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최애착입니다. 또 사나 씨는요? 저는 저는 이거 그 서양 거야? 버전의 이 맨 왼쪽에 있는 사진 오른쪽 맨 오른쪽. 약간 좀 진짜 사제 같은 느낌. 네, 사제 같은 느낌. 딱 그 추는... 컨셉을 잘 뭔가 느껴지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요. 이번 앨범 컨셉이 문빈 씨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됐다고 해요. 컨셉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된 건가요? 일단은 제가 평소에도 그런 액션 영화나 네. 웹툰 같은 걸 되게 많이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영화 중에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키아누 리브스님이 나오시는 건데 약간 그것도 약간 사제 구마하는 그런 네. 느낌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중에 이런 컨셉으로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 또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는데 네. 아니야 이럴 순 없죠. 그냥 뭐 이런 컨셉이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1집엔 이제 테라피스트 컨셉이어서 그게 어쨌든 저희가 내면의 악들을 좀 이렇게 없애준다, 치유해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네. 이제 테마 컨셉을 잡으면서 그 좀 더 깊숙하게 있는 트라우마들을 없앤다 이렇게 좀 틀을 잡아서 그럼 저라도 이 얘기를 해오면 저라도 오케이 할 것 같은데요. 네. 아, 또 그런 또 느낌이 이어지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 컨셉에 대해 몽환 섹시, 다크 섹시, 절제 섹시 애칭이 많던데요. 각자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실 수 있는지 한 번씩 카메라로 클로즈업을 네. 하겠다고 해요. 그럼 이 중에 몽환 섹시 이 중에 하나씩만 골라서 해볼까요? 아,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씩만 네. 사나 씨 먼저 가시죠. 몽환 섹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몽환 섹시. 자, 카메라 클로즈업 해주시고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약간 그 움직이려다 찍힌 거 아니죠? 약간 아니, 셔터 소리가 좀 빨리 나오긴 했어. 아, 셔터 소리.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네. 그걸 맞춰서 아쉽다. 지금. 아, 다시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또 이런 맛이에요. 네, 또 문빈 씨요. 저는 그러면 절제 섹시. 절제 섹시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니잖아. 졸린 거 아니야? 아니, 다들 넘쳐. 절제하는 거죠, 절제. 뭔가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또 보여. 네. 아 이게 또 멈추는 거예요. 사진이니까. 그쵸, 사진이니까 멈춰야 또, 되죠. 네, 영상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멈춰봤습니다. 자, 곡 소개는 따나에게님께서요. 울다나 이번 활동하면서 곡 소개도 척척 해내고 훌륭히 해내는 동생 기특하게 쳐다보는 빈디도 너무 귀엽고 땅콩즈 영원해라 이러셨는데 두 번째 유닛 활동이라 좀 편해진 점이 있을까요? 편해진 점이라 글쎄요. 편해진 점이 있나? 편해진 점 아무래도 그런 과정? 과정 준비할 때 좀 약간 좀 1집 때는 저희가 처음 다 새로운 경험들이니까 그쵸. 녹음할 때나 그쵸, 뭐 둘이 하는 저희 둘 파트밖에 없고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지 네. 몰랐는데 2집 때는 1집에서 했던 것들 다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노하우가 그쵸, 그쵸. 생기는 그렇죠. 우리가 또 데뷔 맞아요. 신인 때와는 또 이렇게 생기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또 여러분들 안 그러면 이제 이 곡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사나 씨가 직접 소개하는 이
후는 어떤 곡인가요? 어, 잠시만요. 네, 오케이 가봅시다.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문빈 산하 두 번째 미니 앨범 레퓨지 타이틀곡 후는요. 아 강렬한 중독성을 가진 업템포와 팝 댄스 곡으로 아 좀 더 다크하고 네. 그리고 딥해진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 곡을 처음에 듣고서 두 분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딱 처음 듣고 일단 이 타이틀을 듣기 전에 네. 그 레퍼런스로 보내드린 곡이 있었어요. 오. 이런 곡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아, 네. 두 분이서? 네, 저희가 네. 이렇게 생각해서 아. 드렸었는데 네. 그거에 딱 맞게 와가지고 와. 저는 아 됐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레퍼런스까지 네. 이번 앨범에 되게 많은 또 어떻게 보면 기획에도 그쵸. 참여를 많이 하셨네요. 맞습니다. 여기 0982님께서요 지난번보다 좀 더 섹시해지고 느낌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특히 산하는 원래 창법이랑 다르게 녹음했다고 했는데 녹음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럼 평소 녹음 창법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창법이 달라진 건 아닌데 이번 네. 노래를 할 때만 좀 네. 그냥 색다르게 녹음해보자 해서 좀 목소리를 많이 긁어봤습니다. 아, 또 장르에 맞춰서. 네, 네, 맞아요. 아, 그렇죠. 창법은 가져가되 이제 노래 장르에마다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점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365일 립 퓨지만 듣는 로아님께서요. 아니 이번 앨범 수록곡까지 전부 다 좋아서 정말 최애곡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오늘 기준으로 저의 최애는 고스트타운인데요. 두 사람의 최애곡은 뭔가요? 하루 중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으면 좋을지도 정해주고 한 소절도 불러주세요. 라고 하네요. 질문 약간 좀 신박하네. 네. 그럼 자 최애곡 한 분씩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기준인 거죠? 네. 네. 오늘 기준은 저도 고스트타운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 노래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으면 좋을까요? 00시 00분 00초. 오 좋습니다. 괜찮죠? 자, 한 소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Let you go now. I'm better kicking it with some ghosts now. 아무런 미련 없이 go down. I gotta take it out in ghost town. 와우 좋습니다. 자, 또 다음 산하 씨는요? 저는 디스탠스 가겠습니다. 수록곡 디스탠스가 있는데 네. 저는 이 몇 분 몇 시 몇 초? 전 저녁 9시. 아, 저녁 9시? 내일. 아, 10시. 오늘. 아, 오늘. 네, 10시 가겠습니다. 밤 10시. 밤 10시. 밤 10시에. 네. 좋습니다.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이곳에서 벗어나려 할 때 차가운 공기마저 떠날 때. 네, 아, 이거 발라드 같은 곡인데 밤에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딱 주무시기 전에 그치. 들으면서 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화제가 된 게 있어요. 바로 두 분의 페어 안무인데요. 음흠. 특히 산하 씨가 문빈 씨의 볼에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는 안무가 있던데 자, 안무 연습을 하면서 어땠나요? 글쎄요, 이게 이것도 빈형의 아이디어입니다. 원래 진짜요? 원래 안무가 네. 그 딴딴딴딴 하는 그런 포인트 안무에서 그냥 약간 좀 동작을 늘리는 것만 있었는데 네. 형이 여기에 좀 페어 안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두 분이서 하는 거니까 네, 네. 좀 집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둘의 뭔가 이런 케미라고 네, 케미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바꿔봤는데 네. 안무 연습하면서 네, 뭐가 뭐가 이 질문 왜 했어요? 뭐가 1집할 때는 네. 1집할 때도 그 페어 안무가 있었는데 아, 네. 그때 맞아, 맞아. 약간 좀 그냥 좀 낯간지럽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럴 때 1집 때는 그랬는데 2집 때는 그냥 또 해봉했던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죠. 네. 또 이제 서로가 또 익숙해졌으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캐시님께서요 이번 안무 너무 멋있고 그만큼 신경 쓴 것 같아서 좋아요. 혹시 가능하다면 안무 파트 체인지 가능할까요? 산하 도입 안무 비니 버전으로 그리고 또 비니 볼타는 안무 산하 버전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필수로 네 그럼요 필수로. 가능하죠. 가능한가요? 네 일단 도입 분부터 네. 하나요. 도입부터 가볼까요? 자 그럼 음악 준비되시면 음악 틀어드릴게요. 산하 도입 안무 비니 버전입니다. 도입부터 똑같이 하면 돼. 도입 처음부터 틀어드리면 되나요? 네, 네 틀어주세요.
소리를 걷어 철저히 넌 숨겨진 비밀 사이 끝없이 원하지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왜 부끄러워해요? 아니 사나가 너무 웃어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어떠시는 게 그렇죠? 뒷모습이. 네, 뒷모습이 좀 웃기지. 네, 자 이제 다음은 또 비니 볼타는 안무 하나 버전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부분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네가 똑같이 하고 네. 여기서 그냥 이거 바꿀게요. 자 어디부터 틀어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눈을 감아요부터 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그 부분. 너를 줬던 그림자 Ooh, I, Who are you looking for? 와! 와! 필수로 저희가 부탁드렸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나이 오늘은 미니 2집으로 돌아온 문빈 사나씨와 생방송으로 달리는 중이고요. 벌써 이제 사나 씨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대요. 가시기 전에 팬분들께 한번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되게 저도 끝까지 같이 있고 싶은데 짧지만 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캠핑 얘기가 뭔가 좀 이게 화색이 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캠핑 얘기 그 캠핑이요? 눈이 커지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배님과 함께한 시간도 너무 재밌었고 네. 네,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조심히 또 잘 가시고요. 사나 씨 먼저 보내드리면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후를 같이 들을 건데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Who are you looking for? 부를까요? 네. 5, 6, 7, 8 Who are you looking for? 우리 항상 이거 음을 안 맞추더라고요.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이게 매력입니다. 이게 매력입니다. 좋습니다. 자 노래 듣도록 할게요. 미소를 걷어 철저히 넌 숨겨진 비밀 사이 끝없이 원하지 날 어둠 속에 부딪히는 두 날 시선을 거둬 발을 멈춰 절대 나를 잡을 수는 없을 걸 눈을 감아 볼까 봐 Don't need hold on 날 잊은 채로 Why you run solo 아득한 정상 그 눈에 피잖아 Climbing up top tell them who's next ruler 이 세계의 모든 걸 나로부터 Drop the case 더 떠는 말은 묻어 널 따라와 call me your love 눈을 감아 볼까 봐 Oh my, oh my 너를 줬던 그림자 Oh why Who are you looking for? 저 너머로 보이던 미스틱 난 잠시 접어놔 눈을 감아 볼까 봐 Oh my, oh my 너를 줬던 그림자 Oh why Who are you looking for? 걸어요 점점 깊게 빠져 내
네, 스튜디오 문나의 생방송으로 아스트로 문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사나 씨는 또 가셨고 문빈 씨 혼자 남았습니다. 네. 남은 시간 온전히 문빈 씨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또 사실 사나 씨가 형이 외롭지 않게 남겨두고 간 게 있습니다. 오. 중간중간 함께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앞서 얘기했지만 아스트로가 올해 데뷔 6주년을 맞았어요. 아, 와, 연습생 생활까지 치면 두 분이 알게 된 시간이 꽤 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나를 언제 봤지? 사나 초등학생 때, 초6때 봤던 어머.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때는 네. 저는 글쎄요 뭔가 곧 나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또 버티기에 또 힘든 힘들 수도 있고 이제 네. 뭔가 좀 내성적인 것도 있어서 하나가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점점 네. 잘 자라는 거 보고 좋았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성장을 또 같이 하는 모습도 그쵸. 보여주고 같이 성장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요 멤버들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우리 멤버가 알려주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얘가 걔야 얘 사용법입니다. 자, 사나 씨가 미리 문빈 사용법을 남기고 가셨어요. 제 사용법을 남기고 가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면요 문빈 씨가 사나 씨가 적은 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사나가 알려주는 문빈 사용법. 비니 형은 거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은 덜 부었네. 반대말이래. 그러니까 많이 부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니 형이 자주 하는 습관 말버릇은? 배고프다. 그리고 또 비니 형이 안무하기 전 몸풀기로 뭘 하나요? 이런 자세로 왼쪽 오른쪽 스트레치. 자세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또 비니 형이 사나를 의지할 때는 언제인가요? 없다. 없다. 없다는 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비니 형이 가장 최근에 행복했을 때는? 잘 때. 또 비니 형은 평소 무대할 때 사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쁘지 않네. 일단 뭐 문빈 씨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좀 놀랐던 건 뭐예요? 좀 놀랬던 거요? 네. 안무하기 전 몸풀기로 뭘 하나요? 이 질문의 답변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 그걸 잘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 찾은 것 같아요. 오, 자세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근데 그 그림으로 알아본 문빈 씨도 대단해요. 정말. 이렇게 또 네,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의지하는 순간이 없다.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있는데 막내잖아요. 저희 이제 팀에서 막내거든요. 사나가. 의지할 때라. 지금도 많이 의지하죠. 아무래도 유닛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한 명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또 시너지를 내야 되는 거니까 한 명이 또 텐션 떨어지면 한 명이 또 맞춰줘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이제 동생이다 보니까 근데도 평소에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영상 편지로 이걸 또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그래, 사나야. 형이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무대에서는 너한테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가장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저 잘하고 오고 우린 내일 보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행복한 순간은 잘 때. 잘 때 행복하죠. 맞나요? 맞아요. 이게 모든 일정을 끝내고 잠들 때. 그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쵸. 깰 땐 별로 안 좋아요. 그쵸. 맞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 또 공감하실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빈 씨 차례예요. 제 차례인가요? 문빈이 알려주는 사나 사용법.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거 드릴게요. 자, 사나는 멋있다, 귀엽다, 섹시하다, 잘생겼다 중에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하나요? 셋 다. 그 중에 이제 잘생겼다라는 말을 들으면 부끄러워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나는 숙소에 가면 뭘 하나요? 게임을 하거나 잔다. 오, 숙소에 갔을 때는. 자, 사나가 친한 사람에게만 하는 행동이나 말은? 장난을 친다. 말에 꼬투리 잡기. 오, 좀 친근하니까. 그렇죠, 친근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나가 최근 형에게 서운했던 땐 언제일까요? 없다.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나가 최근 행복했을 땐 언제였나요? 무대할 때, 잘 때, 밥 먹을 때. 오, 좋습니다. 사나는 평소 무대할 때 문빈 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아이돌이구나 싶다. 오, 자, 사나 씨가 사실 사나 씨가 보내준 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나 씨가 보내준 답은 뭐야? 사나는 멋있다, 귀엽다, 섹시하다, 잘생겼다 중에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하나요? 했을 때 귀요미. 아, 귀요미 물결 물결이라고 하셨고요. 사나는 숙소에 가면 뭘 하나요? 게임. 오, 오 역시 맞습니다. 또 사나가 친한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은 장난을 많이 친다. 오, 맞았어요. 대박인데? 사나가 최근 형에게 서운했을 땐 언제일까요? 없지, 없지. 오, 없어요? 없다. 그쵸, 있으리가. 와,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가 최근 행복했을 땐 언제였나요? 라디오 오면서 마음터치 먹었을 때가 행복했대요. 아, 방금 전에? 네, 오면서 아, 또 배를 채우고 온 게 행복했다고 그쵸. 합니다. 사나는 평소 무대할 때 문빈 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라 하셨었죠? 저는 아이돌이구나 싶다. 멋있다. 아, 멋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유. 어때요? 이렇게 또 사나 씨의 네. 말을 들어보니까? 참 또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또 두 분의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그러게요, 해요. 거의 이렇게 또 잘 보시면 네,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저희가 오랫동안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잘 것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애정이 담긴 예상곡까지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네. 문빈 사나 씨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다양한 꿀팁을 소개해보는 아하, 시간을 꿀팁. 가져볼게요. 문나잇에서 공개하는 꿀팁 타임, 팁톡입니다. 팁톡. 이것도 사나 씨가 미리 남겨주고 가셨어요. 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 팁 괜찮은데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잘 듣고 저장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문빈 씨의 팁이에요. 어떤 네. 건가요? 문빈의 운동 꿀팁. 오. 네, 정말 힘들 때 네. 이제 몇 개만 더 하면 근육이 빨리 붙는다. 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거 PT 선생님들이 네, 말씀하시는 이게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사실 그 당연한 거를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맞아요. 와요. 저도 스스로 운동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힘이 풀려버려요. 네. 보통 이제 10개를 한다 치면, 네. 8개 때쯤에 이제 고비가 온단 말이죠. 그쵸. 그때 그걸 이겨내고, 이제 한두 개씩 더 하면, 이제 근육이 찢어지면서 성장을 맞아요. 하는 겁니다. 그때가 진짜 근육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딱 힘들 때, 네. 못해요 하는 때가 그때가 근육이 붙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와. 그 순간만 잘 버티면 돼요. 오. 근데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진짜 정신력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운동은 맞아. 정신력인데. 근데 그럼 따로 하는 운동이 또 있나요? 저는 PT를 지금 받고 있고요. 시간 네. 될 때. 네. 그 이외에는 그냥 이제 밖에서 러닝 하거나. 뛰는 거? 네. 뛰는 거 좋아요? 네. 옛날에는 겨울에도 많이 뛰어다녔는데. 네. 요즘엔 무릎이 아파서 겨울은 못 뛰어다니고. 아. 이제 또 여름이 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름 때 좀 많이 뛰려고. 좋습니다. 네. 자, 운동 루틴. 는 또 어떻게 되나요? 루틴은 네. 이제 보통 가슴 등 어깨 팔 순으로 합니다. 네, 하루는 가슴, 하루는 등. 이렇게 하루하루 네. 하루예요? 맞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기 몇 시쯤에 해요? 그게 좀 대부분 때때 다른데 네. 오전에는 거의 안 하고요. 네. 2시 이후에 보통 많이 가는데 오후에 네, 스케줄이 있으면은 한 8, 9시쯤 가는 것 같고 밤에. 있으면 거의 못 가고요. 집에서 그쵸, 그냥 홈트하고. 그럼 막 일어나자마자 하는 운동하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쵸.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자, 평소 대기실에서도 운동을 하시나요? 근래는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소홀해졌어요. 좀 반성해야 됩니다. 의상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번 의상들이 노출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더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게 또 보여지는 게 네. 없다 보면 좀 맞습니다. 밥을 더 먹게 되고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1집 때는 네. 저희가 좀 노출이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민소매도 있었고 해서 그때는 진짜 틈만 나면 운동 되게 많이 했어요. 와, 그쵸. 네, 팔굽혀펴기랑 계속 올라가기 전까지 네, 하고 네. 그때 약간 크롭 비슷한 것도 입었었어가지고 복근 운동도 하고 네, 복근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게 보통 이제
걸그룹 분들이 많이 네, 입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볼 때는 몰랐는데 아, 그 이런 고충이 있으셨겠구나 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롭 입는 그 무대는 밥을 그 전날부터 잘 안 그, 먹고 가서 맞아요. 끝나고 이제 끝나고 먹잖아요. 네. 맞아. 그런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팁도 알려주세요. 네 다음 팁은 문빈의 꿀잠 자는 팁. 뭐요? 메이플 스토리 부금을 듣는다. 네? 메이플 스토리 아세요? 네 알죠 알죠. 부금을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잔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이제 네. 제가 들려드릴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이게 또 너튜브에 어이구 이게 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오 한번 쳐주세요. 이게 오. 이제 보통 메이플 스토리 하면은 네. 마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마을이 여러 개죠. 전 그 중에서도 아 이곳에 부금을 들으면 그 마을 네. 부금이 좋군요. 맞습니다. 여기는 바로 어 근데 뭐가 되게 안정이 돼. 네. 이게 딱 씻고 누워 있으면 눈 살짝 한번 감아보세요. 네 감고. 아 근데 진짜 뭔가 안정이 그죠? 돼요. 뭔가 네. 좀. 네. 어 그래요 진짜. 네 느낌이 있죠. 근데 어떻게 이 부금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제가 그 옛날에 항상 네. 그 게임을 한창 하던 때 아 여기 그러니까. 이 게임은 진짜 네. BGM을 너무 잘 만들었다 이 생각을 항상 들었어요. 이게 만약 헤네시스면 헤네시스 갖고 빰빰빰빰빰 그리고 커리스 그 이름에 맞으면 어. 너무 잘 맞는 거여서 아,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가끔 게임 안 하고 마을에만 있었던 적도 있어요. 어, 그 노래 들으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좀 하루는 좀 잠이 안 와서 아, 좀 뭘 음악을 들으면 자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아 그래 엘리니아가 있지 그래서 엘리니아를 딱 했죠. 자 어떤 마을이라고? 이게 엘리니아라는 마을이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네. 그 시간의 신전. 시간의 신전이라는 곳이에요. 네. 그곳은 네. 그 혹시 그 빈지노 선배님의 If I Die Tomorrow라는 노래 아세요? 어, 네. 그 노래 도입부랑 비슷해요. 시작이. 자, 들어보세요. 오. 느낌 있죠? 어. 약간 이거 들으면 근데 뭔가 아 약간 뭔가 추억에 잠긴 네, 듯한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감성적이게 네, 돼 맞아요 막 오르골 소리가 아~ 있어가지고 이런 이 노래를 듣고 잠을 자는 그쵸 그쵸 와~ 잠이 잘 와요. 그럼 평소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어 이게 좀 활동할 때는 좀 아무래도 스케줄 시간에 그쵸. 맞춰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 자게 네. 되는데 네. 보통은 한 12시간 자는 것 같아요. 몇 시에 그럼 잠을 자려고 해요? 자려고 노력은 하진 않고요. 네. 보통 스케줄이 없으면 만약에 한 4시쯤 잔다 치면 새벽 4시 네, 네. 다음날 한 4시쯤 이라는 것 같아요. 12시간 네. 아, 저도 많이 잡니다. 네, 저도 잠을 좋아해가지고 아~ 다음날 일정 없으면은 그저 푹 자는 거예요. 네, 알람 안 맞추고 자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그럴 때가 근데 저는 알람을 맞춰놔도 잘 못 일어나요? 네, 진짜 못 일어나요. 막 열 몇 개씩 맞춰놔도 잘 못 일어나요. 그게 소리로 맞춰놓는 거예요? 그 다 맞추네. 소리 진동까지 해놓는데 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어, 그러네. 어, 네. 그럼 쉽지 않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사나 씨가 두고 간 사나의 꿀팁 아, 가볼게요. 네. 문빈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나의 메뉴 고르는 팁. 네, 사나의 메뉴 고르는 팀은 전날 밤에 먹방 영상을 본대요. 네. 이게 뭐야? 그리고 다음날 먹방 영상을 떠올리며 먹고 네. 싶은 메뉴를 선택한다. 두 배로 맛있다. 아, 이게 어떤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좀 더 이 배고프게 네. 하라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먹방을 보면 치킨 이런 걸 봐요. 그럼 그렇죠. 다음날 아 근데 또 다음날 일어나면 또 치킨이 안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어났을 때는 사실 너무 배고프면 막 뭘 먹고 싶지가 네. 않아요. 네. 딱 바로 그런 게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사나 씨의 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럴 수 있다고 네네네. 하는데 그럼 두 분은 메뉴 선택을 주로 뭐로 해요? 어, 좀 그날그날 이것도 다른 것 같은데 보통 같은 걸 시키진 않아요. 사나랑 저랑 나눠 먹어요. 그러면 나눠 먹을 때도 있고 아니 진짜 따로따로 먹을 때도 있는데 네. 저는 보통 한 가지 꽂히면 그것만 약간 하는 스타일이어서 노래도 그렇고 그러면 뭐 최근에 근래는 뭘 먹었지 내가 소 아니
차돌 된장 찍어 먹었어요. 어, 그거에 꽂혔었어요. 와, 그러면 거의 음반 갈 때마다. 그렇죠. 차돌 된장을 많이 먹었죠. 한때는 또 소고기 초밥에 빠졌었어. 소초. 알아요. 네. 와, 그 초밥도. 그게 또 간편하기도 하는데 그쵸. 배도 차잖아요. 맞아요. 고기도 있고. 그렇죠. 운동하는. 네. 탄수화물도 있고 네. 단백질도 있고. 아. 어,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다음 팁은 사나의 수면 꿀팁입니다. 네, 요즘 잠이 안 올 때가 많은데 여행 영상을 보다 보면 잠이 솔솔 온다. 잔잔한 분위기로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생각이 없어져서 잠이 잘 온다. 여행 영상. 아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것 저도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잔잔하게 진짜 여행 그러니까 말 없이 하시는 그쵸, 분들 그쵸. 많잖아요. 맞아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또 집중하다 보면 또 잠이 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럼 사나 씨도 잠을 또 잘 이렇게 잘 자는 편은 아닌가 봐요. 사나 씨는 글쎄요 잠을 잘 못 자나 봐요. 네? 잠을 네. 그런가 봐요. 아, 요즘 그래도 스케줄이 이제 네. 많고 이제 사나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사나가 요즘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게 또 몸이 근데 몸이 엄청 힘들면은 또 네. 잠도 안 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맞아요. 있잖아요. 뮤비 끝나고 가는 그 새벽에 차에서는 막 잠이 오는데 맞아요. 막상 도착해서는 집에서 씻고 나면은 그렇게 막 말똥말똥할 네. 때가 진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문빈 사나 씨의 꿀팁까지 만나봤는데 일단 뭐 문빈 씨는 사나 씨 꿀팁 중 써보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인정 네. 인정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음에 드신다면요 꿀팁 저장해 주시고요 이대로 또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요 우리 또 문빈 씨 앞으로 도착한 문자를 조금 빠르게 한번 몇 개만 볼까요? 읽어주세요. 네. 쿠쿠님께서요. 이번 활동에서 빨간 머리 너무 찰떡인데 빨간 머리 덧빈 깐빈의 선택은? 오, 빨간 덮는 머리가 좋은지 깐. 깐 머리? 네. 글쎄요, 저는 안 부으면 깐 머리가 낫고요. 부으면 덮은 머리가 낫습니다. 근데 많이 부어요? 저 진짜 많이 부어요. 지금도 좀 많이 부어 있어요. 그래요? 네. 어디가 부은? 아 근데 본인만 아는 또 부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네. 부었구나요? 이게 이게 안 부은 거 구분할 수 있을 정도구나. 네, 그 정도예요. 아 진짜요? 그 저의 그 이제 그날이 있어요. 그날. 아 딱. 안 부은 날을 그날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오거든요. 아, 안 부은 날이에요? 네. 아 진짜 붓기가 싹 빠진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그게 참 이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와야 돼요. 뭐 전날에 땀을 흘리고 짠 걸 안 먹고 많은 것들을 네. 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전날에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안 되고. 와.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아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콩콩이님도 읽어주세요. 네, 콩콩이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있잖아. 문빈사나 그리고 진진라키가 동시에 활동을 해. 그럼 넷이서 밥을 먹으러 가면 누가 밥을 사야 될까? 유닛 선배인 문빈사나 아니면 형인 진진라키. 오, 저 누가 사야 될까요? 글쎄요, 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왠지 진진라키님 쪽일 것 같은데 이분 아니에요? 아 보통 이렇게 이렇게 먹으러 가면 누가 사요? 글쎄요, 사나가 아마 진진이 형한테 사라 그럴 거예요. 아 그치. 막내만이 할 수 있어 그 네, 말은. 아 진짜 잘 먹었어요. 그냥 이럴 거예요. 네. 또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근데 저희 다 약간 밥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엔 누가 낼게. 막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연습생 때는 더치페이. 아, 그쵸, 그쵸. 연습생 때 그래야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모이는 날이 많지가 않으니까, 오늘은 내가 낼게. 다음에 만날 땐 누가 내?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디저트는 누가 내? 뭐 이렇게 조금 나뉘지 않을까 네. 하는데. 약간 근데 서로 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액수가 만약에 좀 많이 크다라고 하면
저희들끼리 게임을 통해서 공정하게. 오케이, 공정하게. 네, 공정하게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네, 마이브님께서 이번 앨범 쭉 듣고 있으면 한 편의 영어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 비니가 만약 앨범으로 영어를 만든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떤 제목으로 하고 싶은지, 처씨는 어떤 장면으로 하고 싶은지 궁금해. 오, 새로운데? 한 편의 영화로 만들면은 괜찮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만약 앨범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제목을 하고 싶은지. 이 앨범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제목? 와, 이거는 장명의 어려운데요? 이번 앨범의 제목. 와, 어렵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 이번 앨범으로 네, 이번 이 앨범으로 저는 영화로 만든다면 제목. 전 승부사. 승부사? 네. 그럼 첫 씬은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미션이야. 거의 지금 약간 작가가 된 것 네. 같아요. 첫 씬은 네. 발. 발? 걷고 있는 거 보시죠. 아, 또각또각. 뭔가 되게 다음 거를 기대하는 느낌처럼. 네, 오케이, 좋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네. 있는 거죠. 일단 지금 만들어냈어요. 잠깐만, 대사는요라는데. 대사는 있다고요? 대사도 만들어보세요라네요. 자, 대사, 승부사 따뜨고 걸어가고 있어. 또각. 첫 마디는? 오늘은 어디지? 와! 와, 오늘은 어디지? 느낌, 느낌 있죠? 네. 오늘은 어디지? 또 뭔가 제목과 딱 맞아요. 네, 승부사. 오,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디어 뱅크예요. 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뱅크예요. 진짜 좋습니다.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네, 0082님. 늘 활동할 때마다 열심히 관리하는 비니. 볼 때마다 감탄스러우면서도 짠할 때가 많아. 비니는 활동 끝나면 어떤 게 가장 먹고 싶어? 우리 비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찌지 말고 건강만 해라. 아, 근데 저는 네. 막 엄청나게 식단을 관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네. 지금 먹고 싶은 거라고 하면 네. 오늘 만약에 야식으로 먹을 수 있다면 야식으로 먹어도 안 부은다. 치면은 안 부은 저는 된대요. 라면. 라면. 라면 진짜 좋아요. 아, 근데 라면을 지금 사실 엊그저께도 먹었어요. 아, 그럼 뭐예요? 안 먹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라면 저도 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종류? 저는 열라면이랑 매운 거 좋아하죠. 진라면. 저도 진라면. 네. 저는 그러니까 진라면 순한 맛 좋아해요. 아, 저는 매운맛. 예. 네. 거기 김치. 저는 김치가 꼭 있어야 돼요, 라면에. 아, 김치 있어야죠. 네, 저는 김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네, 언제나 나는 빈프님 유닛 활동 보면서 또 다른 비니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하루와요. 혹시 비니가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 일에 관한 것도 좋고 일상적인 것도 좋아. 이제 가수로서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걸 도전해본다면? 아, 저는 제가 수학을 잘 못하지만 네. 뭔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네. 그냥 좀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우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호기심이 많군요. 네, 미스테리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거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아, 그런 걸 한번 네, 공부해보고 싶어요. 파헤쳐보고 네. 싶은 우주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정말 꿈이 크시네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우주 여행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요. 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런 거에 미스테리 이런 거에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호기심이 많은 네. 분들이 우주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주 너무 광활하잖아요. 네, 너무 우주에 대한 막 얘기랑 또 다 다르니까 우주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림님께서요. 1년에 하루 이틀 정도 찾아온다는 붓기 없는 비니의 그날. 오늘이 그날인 것 같은데 맞나요? 비니 매일 잘생겼지만 오늘 특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오늘이 그날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오늘 그날 아니래요. 아닙니다. 네. 오늘은 그날. 네. 그거 봐봐요. 지금 네. 봐봐요. 여기 눈 봐봐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쌍꺼풀이 있죠, 이쪽은. 네. 원래 이쪽도 있어야 돼요. 있는데요? 아니, 없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아니, 쌍꺼풀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없다 이게 그러네? 좀 진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부리부리한 느낌이 아니라 네. 진짜 또렷한. 네. 근데 원래 보통 이쪽이 있고 이쪽이 없는데 네. 오늘은 이쪽이 있고 이쪽이 없는. 그러면 붓는 걸 눈 보고 알아요? 눈과 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코도 많이 보여요. 코가 어떻게 보여요? 코가 좀 커져요. 오늘도 부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코가 어디가 커지는 거예요? 좀 콧볼? 콧볼이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 근데 저 진짜 네. 사실 이것도 막 엄청 부은 건 아니지만 오늘 엄청까지는 네, 아니지만 지금 그 약간 부 정도? 그날에 네. 비해는 부은 거다. 네. 인 거죠? 근데 이제 엄청 네. 부었을 때 보면 진짜 깜짝 놀래요. 문민 씨 어디 계세요? 이 정도예요? 아, 진짜 누구세요? 아, 진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찍어본 적도 있는데 와. 진짜
좋게.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904님께서요. 문민사나 이제 너무 축하해.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짜증났던 적이 있어? 뭐 춤을 너무 잘 춰서 노래를 너무 잘해서 피지컬이 좋아서 좋은 의미의 짜증. 사나 없으니까 아. 칭찬 왕창 하고 가자 라고 하시네요. 좋은 칭찬. 네. 너무 잘생겨서 짜증나다. 약간 뭐 이런 좋은 칭찬이라고 하시네요. 잘생겨서. 근데 이제 멤버들끼리 서로 그런 걸 느끼진 않잖아요. 아, 뭐. 네. 아, 표정은 너무 잘 져서. 뭔가 잘해서 무대랑. 네, 잘해서. 그러니까 참 사나가 이제 막내인데. 네. 참 뭔가 막내답지 않은 순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래서 아, 더 이상 팀에서 막내라고 안 느껴진다. 약간 좋은 의미로. 네. 그러니까 무대 일할 때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참 짜증났습니다. 짜증났다고 합니다. 좋아요. 자, 비니가 그렇게 좋아님께서요. 문나잇 필카 보니까 사진전 해보고 싶다는 비니 말이 생각나. 비니는 필카는 관심 없어. 난 인화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어서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찍게 되는 매력 때문에 좋아하거든. 달짝 사진이랑 글 다 넘넘 좋아해. 많이 많이 올려줘. 아. 라고 하네요. 사진전? 사진전. 네.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사실 그거는 제가 그 혼자 살게 되면은 그때 좀 카메라 사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풍경 같은 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나중에 그걸 또 담아보고 싶어요. 기록으로 좀 남기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나잇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이 왔어요. 아, 벌써. 네. 아, 저는 벌써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 약간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게스트분들이랑 대화 나누면 공통점, 그러니까 좀 관심사가 비슷하면 금방 이제 대화할 때 친해질 수 있어서. 그쵸. 근데 두 분 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적 친밀감이 좀 크긴 했지만 네. 또 캠핑으로도 그렇고 저도 뭐 여러 가지로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공감대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재밌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그 진진 형이랑 라키가 나왔을 때 네. 너무 좋게 하고 왔잖아요. 텐션이 네. 엄청 좋게 하고 와서 네. 아, 우리도 좀 다른 느낌으로 잘 하고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 먼저 나오게 돼서 너무 저 너무 좋았고 아. 오늘 또 새로운 사실들도 너무 많이 알고 가서 아.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네, 불러주십시오. 아, 진짜 저는 저번에 또 진진 라키 씨가 나와서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도 또 다른 장르처럼 그런 다른 재미인 장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스트로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주 작지만 귀엽고 소중한 모닥불을 피워드릴 테니까요. 사랑하는 네. 아로하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소리가 들려요. 네, 로아, 지금 모닥불을 피웠어요. 근데 위치가 영 좋지 않은데, 자꾸. 아니, 왜? 위치가 좋지 않잖아요. 살짝 옆으로 불을, 왜? 네, 로아. 지금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고, 이 따뜻한 모닥불처럼, 이불 속에서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문나잇.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또 바쁜 와중에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문빈 씨와 인사 나누면서요. 고스트타운 듣도록 할게요. 네. 남은 활동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 네. 잘 챙기고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감사합니다. 가시고 우리 같이 안녕 할까요? 네. 둘, 셋. 안녕. 온 the grading.
wanna talk. 여긴 텅빈지 빈 껍데기 뿐. 그대만이 전부였지. 하지만 이젠 this I got a dream. Let you go now. I'm about to kick it with some ghosts now. 아무런 미련 없이 go down. I gotta take it out in ghosts now. Some ghosts now. 쌓인 먼지 털고 take a drive now. Gotta take it out in ghost town. 아무나 붙잡고 사랑을 뜯고 있는 하루같이 가지 못하고 실증이 나. 날 거꾸로 뒤집어도 안 보여 이런 밤의 끝. 아무도 못 말려 이젠 알고 싶진도 않아. Oh no. 의미를 찾아 떠나 어딘가로 우린 어딘가를 가도 아무도 모를 거야. Ain't nobody side for you. Here aside for you, yeah, except for you, yeah. 여긴 텅빈지 빈 껍데기 뿐. 그대만이 전부였지. 하지만 이젠 this I got a dream. Let you go now. I'm about to kick it with some ghosts now. 아무런 미련 없이 go down. I gotta take it out in ghosts now. Some girls now. 쌓인 먼지 털고 take a drive now. Gotta take it out in ghost town. I'ma be resting easy in silenc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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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you treat baby danger siren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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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a be resting easy in silence. Oh, oh. Moonlight. 네, 스튜디오 문나잇 이제 소등할 시간입니다. 오늘 또 두 분이 나와주셔가지고 저는 또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희가 이제 예전에 샵이 같았었어요. 그때 처음 뵀었었는데 이렇게 또 몇 년 차 또 유닛 이렇게 같이 또 만나는 시간이 되니까 저도 그렇고 되게 시간이 빠른 것 같고 또 그때 당시가 또 추억이 또 됐다는 것도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문나잇은 방송 후에 한 번 더 재방송 되니까요. 앞부분 놓친 분들은 한 번 더 달려주시고요. 다시 보기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하실 수 있으니까요. 프로필 사진 누르고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자, 금요일은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싱어송라이터죠. 수란님과 오늘 만나러 함께합니다. 특별한 라이브도 준비를 또 해주셨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문나잇송으로 제인의 Let Me 남기고 불을 끄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갈까요? Faithful.
알 수 없는 밤하늘 이 까만 밤하늘 아래서 그대 내게 말해줘요 오늘도 함께 우리 문나잇 스튜디오 문나잇